안녕하세요. 저 리액츠입니다. 오늘은 일단 뭐 길게 얘기할 거 없고요. 그냥 저는 형을 좋아합니다. I like you. 표정 표정 개한 거 미안합니다. 아, 미안합니다. 얼굴이. 네, 어쨌든 뭐 이 노래 해피한 바이브잖아요. 그렇죠. 네, 그렇죠. 그래서 상큼하게 살짝 보이프렌드 메테리얼 남친 룩 스타일로 입어봤고요. 이 노래가 길거리나 뭐 어디 뭐 옷가게나 이런 데 가면은 많이 나와가지고 네. 안 들을 수가 없었는데 좋은 노래다 정도로만 알고 있고 정확하게 막 어떤 노래인지 기억은 잘 안 나요. 제가 또 가장 좋아하는 아티스트들 중에 하나니까 어떤 식으로 또 재밌게 야 행복한 바이브를 이렇게 표현했을지 기대가 되는 부분입니다. 되게 해피해피하고 되게 좀 밝고 이런 느낌인데 너무 어둑침침하지 않아? 일부러 좀 바이브 맞춰서 일부러 좀 상큼하게 입었는데 저는 갱스터 남자친구 스타일이라서 약간 아 갱스터 남자친구 글락 하나 있거든요? 글락 약간 이런 느낌이라서 아, 화사하다 프렌치 또 한국인 여친에게 하는 건가? 솔직히 말로 한국인이랑 사귀잖아. 아 진짜요? 어. 저 몰랐어. 아 그래? 응. 헐 대박이다. 이런 러블리한 노래가 포스트 말론이랑 어울릴 거라고 생각은 못 했는데 그죠? 응, 그니까요. TV의 비브라토 이쁘다. 야 초원 알프스 초원 같아. 와 멋있다. 와. 사실 이런 모습이 제가 나중에 음악가로서 돈을 많이 벌 프렌치 아니 오 도자켓이었잖아. 진짜 이쁘다. 얼굴이 와 포스로 나가면서 태초의 사람 같네요. 얼굴이요. 바이브가 이런 비디오가 나올 거라고 생각 못했는데 그지? 어 뒤에 골무 그림이었나 봐. 아몬드 나무. 어 진짜 이쁘다. 아, 예쁘다. 어쩜 이렇게 흥얼이 캐치하게 잘 쓸까? 그러니까 어떤 누구나 다 살아가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네. 아 그러네요. 중성 커플, 뭐 이성 커플, 나이 든 사람, 어린 사람 다 나오잖아. 문춘까지 모두 사랑하자 뭐 이런 거 같은데, 그지? 보통 이렇게 훅이 많이 높고 되면 좀 지루할 수도 있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다. 포스트 말론 특유의 그 바이브 때문에. 귀엽네. 이런 바이브 같아. 살짝 트로피컬한 느낌도 나고. Avançons ensemble avec passion, avec désir et amour. And love. 아, 진짜 오. 어 영상 되게 음악이랑 되게 잘 어울리게 잘 뽑았다. 사랑스럽게 잘 맞는 거. 네 어떻게 들으셨죠? 아 또 제가 카메라 뒤에 항상 서 있는 사람이었는데 듬칫듬칫하면서 들었습니다. 역시 도자켓 포스트 말론은 잘 모르겠고 도자켓이 정말 좋았습니다. 소신 발언을 하네요. 그리고 여자 보컬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. 이기도 하고 이기도 하고 해가지고 스킨 팔아야 돼요. 아이 벌면 됐지.
영상 자체가 너무 사랑스러운 느낌을 잘 살렸다고 저희가 잠깐 얘기를 했는데 제가 나중에 음악으로 돈을 많이 벌게 되면은 전 진짜 작업실에서 이렇게 그림도 그리고 옷에 물감도 묻히면서 저런 게 진짜 저는 제가 살고 싶은 삶이라고 생각하거든요. 허세죠, 허세. 아니죠. 그냥 보여주기야. 지금 빨리 허세, 허세 그냥. 지금 음악은 일단 저는 진짜 여름 바이브와 잘 어울리면서도 또 진짜 사랑스러운 그런 느낌을 진짜 잘 표현한 것 같고 포스트 말론 보컬에 진짜 의외로 되게 잘 어울린다. 약간 전투력 상승하는 노래, 좀 빡센 노래만 했었잖아요. 근데 이런 노래도 되게 잘 어울린다. 또 한 번 느꼈지만 흥 메이킹을 진짜 잘하는 것 같아요. 포스트 말론 특유의 바이브가 있잖아요. 노래할 때의 발성이라든가 특유의 비브라토라든가 후계자의 임팩트를 확실하게 항상 보여주는 게 아닌가. 또 도자켓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밝은 노래랑 어울리게 노래를 했고 도자켓이 너무 사랑스러워 보였다. 이번 곡에서는 포스트 말론이 당연히 더 임팩트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도자켓이 사랑스러웠다. 저는 포스트 말론이 더 사랑스러운데. 죄송하지만 포스트 말론은 여자친구가 있으셔가지고. 여자친구 있다고 그렇게 꼴 안 들어간 거 아니잖아. 또 저희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. 이 뮤직비디오처럼 항상 밝은 모습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할 테니까 영상 많이 봐주시고 좋아요도 좀 눌러주시고 요즘 또 코로나가 또 유행하니까 모두 건강 조심하시고 네. 또 행복한 날들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.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. 안녕. 안녕. Love.